안녕하세요. 특장TV 박차장입니다. 오늘은 차량에 대한 설명이 아닌 차량 운행에 필요한 운행기록 장치에 대해서 설명이 드려 나왔습니다. 기존에 이제 운행기록계가 굉장히 많은데 뭐 차량에 탑재돼서 나온 것도 있고 외부에서 장착한 제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모바일 운행기록 장치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제품을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모바일 운행기록 장치 담당하시는 분을 모시고 설명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DTG 코리아 김병희 팀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팀장님, 모바일 DTG하고 기존의 운행기록 장치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일단 모바일 DTG는 자료 제출 방식이 다른 거죠. 그 기존의 운행기록 장치는 그 통신형하고 비통신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통신형은 휴대폰처럼 단말기 모뎀에 회선에 개통하여 매월 요금이 발생하여서 운행기록을 자동으로 제출하는 방식이고, 비통신형 운행기록 장치는 운행 정보가 그 단말기에 쌓이게 되면은 그걸 SD카드를 꽂아가고는 운행기록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제출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 모바일 DTG는 단말기와 그 저희 스마트폰 앱 어플리케이션을 공유통신 블루투스로 이용하여서 운행 기록 데이터를 운행 이타스 운행 기록 시스템에 자동으로 제출해주는 방식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앱을 연동해서 그냥 편하게 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럼 모바일 DTG라 그러면 그것도 운행 기록 장치의 일종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운행 기록 장치 맞고요. 그 기존의 영업용 그 화물 버스 택시에 의무적으로 장착하여 하는 디지털 타코그래프트 DTG가 맞습니다. 네. 그럼 모바일 DTG가 이 기존의 운행 기록 장치보다 좋은 점, 장점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비용 절감과 편의성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행기록계, 기존의 운행기록계는 통신형과 비통신형인데, 통신형은 매월 요금이 들어가는 이제 통신비 부담이 있고, 비통신형은 자기 그 데이터를 일일이 수동으로 뽑아갖고는 그 집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보내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모바일 DTG는 그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그 설치를 하시고 차량 운행 시 자동으로 근거통신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운행 기록이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방식이어서 기존의 운행 기록기하고 이렇게 큰 차이점은 비용 절감과 편의성입니다. 저쪽 차로 이동해서 네. 모바일 DTG 장착하는 거하고 네. 모바일 DTG 어플리케이션 네, 작동하는 거 설명 네. 그거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지금부터 네. 장착하는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운행 기록기는 모바일 DTG는 설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일반 배선 설치 시에는 차량의 전원과 속도, RPM, 브레이크 선을 각각 연결하는 방식과 차량의 캔 통신에서 운행 정보를 받아서 설치하는 방식 두 가지인데, 오늘은 간단하게 OBD 캔 통신을 이용하여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그 KTI 모바일 DTG 그 검색하셔서 설치를 눌러주세요. 설치를 하시고 열기를 누르시면은 네. 허용 누르시고 로그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로그인 페이지에는 기존의 이타스 그 회원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요, 이게 교통안전공단 이타스 운행기록 시스템 아이디 패스워드 연동되었고요, 자동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단말기와 그 휴대폰이 근거통신 블루투스로 연결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화면이고요. 연결된 후에는 이렇게 RPM이 이 차량의 RPM과 그 같게 표시가 되고, 현재의 GPS 좌표를 가리키는 지도가 나옵니다. 현재 저희는 이 가상의 그냥 임시 번호 서울 88-1234를 입력해둔 상태고요. 그리고 메뉴 화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 운행 이력을 보시면은 과거 이력이 나오는데요, 날짜 검색을 하셔갖고는 운행 이력과 휴게 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나가시고 그다음에 위험 운전 행동 이력이라고 해서요, 여기도 검색을 누르시면은 기존에 운행 위험 운전 행동 이력에 대한 과속, 급과속, 급감속, 연속 운전 등의 이력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설정 화면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기존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그 표시는 활성화를 해주시고요. 이타스 자동정성도 활성화를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차량의 번호, 그다음에 정보, 그 다음에 GPS 센서 표시, 단말기 연결 상태들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속 판별 초과 설정은요, 과속했을 때 자기가 기존의 그 도로 그 도로 속도에 과속하는 범위를 0에서 20km까지 속도를 설정하여서 알림 표시가 됩니다. 평상시 차량 시동 시 자동 접속되지만 휴대폰을 껐다 켜시게 되면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로그인을 한번 눌러주셔서 접속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접속이 되기면은 그 IPM 표시와 현재의 차량 GPS 좌표의 위치가 자동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영업용 차량에 꼭 필요한 디지털 타코미터 DTG 모바일 DTG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팀장님. 네. 모바일 DTG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비용과 편의성 한번 생각 고려하셔서 나중에 한번 꼭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주신 우리 팀장님께 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네. 같이 인사드리죠. 네.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